네. 자, 여기 또 한번 저 앞에 있는 그게 보니 한번 보시죠. 그거. 예, 네, 맞는 것 같네요. 아이고,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오우, very good. 이야, 이거 투명도 굉장히 좋고 질이 좋은 다이아입니다. 이거 뼈가루가 이렇게 바깥에 묻어 있으면서도요. 이제 안에서부터 이제 빠져나왔겠죠. 치환이. 어이구, 축하드려요. 이야, 이건 완전 대박이네. 이건 크리스탈이, 투명 크리스탈이 지금 한 91, 2점 정도 될 수 있는 경도가 상당히 야물어요. 안에 이제 얼마나 얼이 갔는지는 나중에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야, 저 정도면 100캐럿은 넘겠습니다. 한 2, 300 정도 될 것 같아요. 단단한데 보니까.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역시 또 오늘 또 하나 하셨네요. 아, 참 역시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못 따라해. 지식이 없어도 꾸준히 찾고 실망을 해도 꾸준한 사람은 못 찾아요. 주변에 또 있을 건데. 거기 있으면 주변에 또 있을 거예요. 한번 주변에 살짝 앉아보시죠. 분명히 주변에 또 있을 거예요. 그 질이 좋은 게 있으면 주변에 또 좋은 게 있어요. 잠깐, 요것도 한번 볼까? 여기 뭐 하나 있네. 뭐지? 아, 이건 아니고. 네, 짜잔. 주변에 분명히 질이 좋은 게 좀 있을 텐데.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아니. 예, 맞겠는데 질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질이 안 좋아서. 그게 거기 숨어진 거 보면 신기하다. 그게 이제 밑에서 올라온 건데, 저 파도가 쳐서 올라온 거네, 지금 보니까. 아, 신기하네, 신기하네. 야. 네,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은 앵두금 숭문보석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어? 잠깐만. 요거 확인. 아, 여기도 하나 나왔네. 아, 조금. 잠깐만요. 아직 완전히 찌지는 않은 것 같고. 쪘다. 오, 예, 쪘어요. 오, 공룡이고. 아, 이 공룡 모습을 그대로 하고 투명 크리스탈이네. 90% 올라온 크리스탈. 아이고, 재밌는 공룡이에요. 이야, 하이. 기가 막히네. 또, 요런 이쁜 공룡. 완전 공룡 모양을 하고 있는. 요건 기가 막히네. 주변에 또 있다니까요. 90%짜리가 넘어온 게 또 나왔네요. 감사합니다.